집단서 똑똑히 하고. 야,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아, 새애기. 친정에 가셔서 주무시고 오세요.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해요. 오랜만에 주무시고 재미나게 노시고 내일 오세요. 네, 어머니. 전화할게요. 집 짧아. 아이고, 땜에 갈까 봐. 당근이제 부산까지 문선하고 오는 통에 1박 2일 하고 온다는데 이런 행제가 어디 쉬운겨? 고놈의 잔소리에 변덕에. 동서 친정 가고 나면은 나는 팔다리 대째로 뻗고 퍼질러 잠이나 자야겠다. 아니, 근데 밤에 형님 혼자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이? 도둑놈이 날 더 무서워할겠니? 아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잘 지내니? 네. 오빠. 나 결혼한다. 결혼하기로 했다. 영훈아. 축하해요. 진심으로. 그래. 잘 결정했어요. 행복하길 기도할게요. 그래. 고맙다. 끊을게요. 다시 축하해요. 오빠, 어머님이 부르셔서 끊어야겠다. 다시 한번 축하해요. 뭐 입고 갈 건지 궁금해서. 밥 먹는 건데요, 뭐. 그래도 상견례나 마찬가지인데. 네. 머리 좀 잘라야 하는 거 아니니? 아직 괜찮아요. 아버지는 밖에서 직접 오시기로 했고 우린 샵에 들렸다가 바로 갈 거니까 너도 따로 와야겠다. 네. 준비해. 코코아 맛이라고. 말할 줄 알지?
선을 지켜준다던 그대 말이 이젠 예전 같지가 않죠. 이제